입도 짧은데 밥 먹을 때만이라도 건들지 말아주세요. 내가 뭘 건드렸다고. 내가 눈칫밥 먹고 컸나봐요. 네? 눈칫밥 먹으면 살로 안 간대던데. 애가 비리비리 비린내 나게 말랐잖아요. 어떻게 해먹은 거야 도대체? 잘 먹었다. 엄마. 나 닮았으면 성격이 털털할 텐데 후천적인 양육 방식이 잘못됐나? 내가 언니 닮아서 너무 까칠해. 언니라뇨? 네 시엄마 말이야. 우리 엄마가 언니라고요? 아, 그럼 오빠라고 불러? 나 국 좀 맡아줘.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짜. 어? 싱겁게 먹자 우리. 응? 어디서 어머님도 안 하는 시어머니질이야? 저기서 그냥 어디 지금이라도 콘도 같은 데 잡아주면 안 돼? 아 진짜 토끼구레 호랑이를 끌어들인 것 같아. 이러다가 아가씨 간뿐만 아니라 우리 간까지 그냥 다 뽑아먹겠어.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며칠만 좀 참아보자. 응? 아니 그럼 방송 프로그램 잘린 거야? 세영이가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이예린이라고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지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속닥거린 것 같아. 죄송해요 아빠. 죄송하긴. 괜찮으니까 기죽지 마. 방송으로 볼 땐 김지희 씨나 이예린이나 그 사람 참 좋아 보이던데. 그러니까 방송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. 그리고 이예린 그 생긴 것도 아주 불려시 같이 생겼잖아요.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나운서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해. 나도 그러려고. 근데 아까 그 같이 온 친구는 누구야? 그 요즘 우리 세영이가 아주 남자한테 인기가 좋은데? 그냥 같이 일했던 FD 오빠고요. 전혀 그런 사이 아니니까 넘겨짚지 마세요. 그리고 정희 오빠는 짝사랑하는 여자도 있대요. 그치? 내 말이 맞지? 이모! 이거 아까 허리 다친 아저씨가 이모 주라고 했어. 한 PD님이? 응. 나랑 할머니랑 받았는데 깜빡했어. 미안. 이게 뭔데? 어머, 한 PD가 너 잘린 거 미안해서 이거 갖다 주러 왔었나 보다. 허허, 참. 그런 사람이 허리를 다치겠으니 미안해서 어쩌나. 그 나중에 저 정식으로 한번 초대해. 오늘 저녁까지 먹게. 네. 다녀왔습니다. 왔어요. 너 걷는 게 왜 그래?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. 뭐야? 아 뭐냐? 흉은 한우야 송환자한테 전화해서 왕진 올 수 있나 좀 알아봐야지. 그 정도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막 괜찮기는. 마 남자의 생명은 허리다 허리.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챙기니까 걱정 마시고요. 기현아 오빠 물 좀 갖다 줘. 너 진짜 괜찮은 거지? 괜찮다니까요. 마 네 몸은 네 게 아니야. 우리 태평아 씨 가문 거지. 야 기현아 그 물 말고 복분자 즙하고 흥염소 액기스 갖다 줘라. 가만 보면 나보다 더 오버하신다니까. 네, 오세요. 잘 들어가셨어요? 네. 두고 가신 문제집 이제야 받았어요.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긴요. 아까 김주희 국장님 앞에서 제대로 편 들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제 편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. 프로그램 같이 못하게 된 건 아쉽지만 이참에 공부에 집중해서 보란 듯이 붙어버리세요. 네,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에요. 아 그리고 우리 집에는 기은이 선배라고 해놨으니까 편할 때 오세요. 아버지랑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세요. 네, 그럴게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쉬세요. 그래. 열심히 해서 한 방에 붙어버리는 거야.